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참가자 김복자입니다. 저희도 처음 참가하게 된 동기는 아들 병으로 인해서 신증후군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뚱뚱 부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붓기는 했었지만 그 전부터 좋지 않았던 걸 저희가 직감하지는 못했었던 거죠. 이렇게 뚱뚱하게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병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인지 뭐 신장이 뭐 나빠서 뭐 그냥 나쁘다라는 것만 듣게 되죠. 그러면 요즘 현대의학이 너무 많이 좋으니까 많이 발달됐으니까 발전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은 여기 저희가 집이 양양이고 또 여기 속초로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속초에서 진단을 받고 여기는 소아신장 전문의가 없으니까 춘천으로 보내졌어요. 춘천에 또 이렇게 입퇴원하면서 통근 치료하고 다니다가 도무지 이게 또 낫지를 않는 거예요.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완화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심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치료했는데도 또 여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시골 병원이라서 안 되는 거 했더니 서울 와서도 하니까 또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참가한 지가 20년째인데 당시에 아이가 7살 때 병명이 이제 있었고 서울 갈 때는 8살이었어요. 8살? 지금 시온이 정도의 나이죠. 8살짜리 아이가 서울대병원으로 마지막으로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이 좀 갖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는 그래도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좀 치료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죠. 가서 입퇴원 몇 번 하고 또 통근 치료하고 그래도 또 역시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최고 좋다는 또 지인분들 이렇게 통해서 또 좋다는 그 한방 치료도 했는데 뭐 최고 좋다는 뭐 금치료니 뭐 체질 검사를 해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뭐 아주 이게 다 이제 완치가 된다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체질인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이랍니다. 그래서 한우를 엄청 먹였어요. 얘가 막 토를 하는데도 먹이고 한약을 먹여도 막 토를 하는데도 먹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심한데도 그 어디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약에만 의존한 이 미련한 어미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 아이는 점점 더 망가지고 아이가 이제는 자기 몸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렇게 붓고 혼자 일어서서 걷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시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창가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침대에 있던 아이가 그래 엄마 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래 하고 묻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울컥했는지. 괜찮아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그런데 막연한 대답이었고 정말 그건 약속할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 심할 때는 며칠씩 밤잠을 못 자요. 복수가 차서 이렇게 그 특징이 신장병 특징이 이렇게 복수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늘 배가 빵빵하게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먹는 음식의 양과 배설량을 항상 측정을 하느라고 제가 맨날 그걸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혈압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열제고 배둘레제고 몸무게 측정하고 이렇게 배설량 또 먹는 양 요거 이런 거 체크해서 갖추고 이러는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막 힘들어할 때는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배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안에가 안에서 그 소변에 사실 독소가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를 못하니 이 안에서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안에서 염증이 너무 심했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봐요. 이렇게 소변 받아가지고 스틱으로 이렇게 찍어서 검사를 그런 거 있죠. 스틱으로 찍어보면 이제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해보면 체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알부민을 써야지 소변이 나오는데 알부민 잘 안 써줍니다. 안 써주고 검사를 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검사 결과에 나와야만이 쓴다고. 그런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그 의사 저거 없이는 또 그분 또 검사 그분이 있어야만이 검사를 하고 또 그분이 검사 결과를 봐야만이 또 알부민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배는 막 빵빵하게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되니까 음식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배가 막 터질 것 같으니 배는 너무 고픈데 터질 것 같으니 먹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막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알부민을 놔주면 그때 이제 소변 좀 보고 아 이걸 자꾸 병원에서 이거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왜 이것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고요. 아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몇 가지를 썼나? 뭐 여섯 가지의 약을 씁니다. 이게 지금 상환이가 아들 이름이 이상완이에요. 상환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을 면역 억제제를 먹여요. 면역 억제제를 먹여서 이거 이제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겠지만 내 T세포가 내 몸을 지켜야 하는 T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 약으로 인해서 그 면역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닌데 당시에는 저는 그때는 그게 뭐 죽이는 건 면역세포를 죽이는 건지 뭔지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뉴스타트 이후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알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막연하게 약을 그냥 수없이 주는 거예요. 여섯 가지의 약을 이 어린아이에게, 요런 어린아이에게 최고 많이 먹는 약이 11알에서 13알부터 13알을 며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어린아이한테 투입을 했는지, 이게 미련한 어미는 그래도 그 약만 좀잘 먹이면 좀 그래도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은 또 꾸준히 또잘 먹였어요. 말잘 듣는 엄마예요. 잘 먹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무지 이거는 이제 병원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두려웠던 건 병원에 이렇게 있다 보면 밤에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는데 옆방에서 아이가 잘못돼서 실려 나가는 거 보면 밤으로 그런 사고가 가끔씩 나요. 실려 나가는 거 보면 이거 내 아이는 우리 아이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인데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그런 걸 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모두 엄마들이 다 이렇게 뒤척이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불안하게 했었고 저희도 뭐 투석이나 아니면 또 신장 이식 같은 것도 해보려고도 다 이식센터에서 가서 알아도 봤는데 이식센터에 가서 알아봐도 대기번호가 엄청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아서 병원 수술비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많았어요. 저희는 좀 살아가는 환경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어부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동안의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뭐 조금 이렇게 좀 모아졌던 거다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뭐 힘든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까지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뭐그 수술을 한다고 해도 할수 있다고 해도 저희는 돈이 없어서도 못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병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현대의학은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뭐왜와 있나? 여기 와 있을 일이 없는데 여기서 해주는 건 맨날 똑같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왜와 있나? 이걸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병원이 아니면 이런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아이를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소변도 못 보는 아이를 집으로도 데리고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막연하게 있으면서 병원도 신뢰 안 되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러던 차에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를 소개를 했어요.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원인을 알고 올수 있을 것 같다. 병원에서 원인은 가족 간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선생님 왜 이럴까요? 하면 그 선생님부터 저한테 물어보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서로 이걸로 끝내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포기하고 여기를 찾아왔는데요. 아이가 진짜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검사하러 막 다니고 이러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어른들이 한 400명 정도, 3, 400명 이렇게 되는데 다 어른들이고 아이는 얘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차피 이 아이는 죽은 아이야. 병원에 있어도 잔질 앞으로 죽을 아이고
여기서는 살지 죽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아이니까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강의 열심히 듣고 보니까 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원인이 보여요. 병이 생긴 원인.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아, 이러한 병이 왔구나. 그렇다면 그 환경을 바꿔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뉴스타트 센터를 찾아왔지만, 아, 정말 든든한 동아줄을, 생명의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잡고 제가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뉴스타트로 올인해야지. 이젠 병원. 아니, 그래서 한 3일 지나고 4일째 되던 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약에 대해서도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약에 대해서도, 약도 문제가 많았고,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대해서도, 아, 이 아이가 정말 약으로 해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약을 많이 써서 다 빠지고, 머리에 빠지고 나니까 주먹만한 혹도 생겼어요. 거기다 약을 많이 쓰니까 치아도 지금 푸석푸석하게 다 상해지, 이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지금 여기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멍이 다 들어있어요. 이 팔다리, 뭐 온몸이 다 밭고랑처럼, 임산부들 밭고랑처럼 다 이렇게 다 터서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하여튼 관절 와서 이렇게 걸음도 못 걷고,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없어요. 병명은 뭐 온몸 전신이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까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온 거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을 때 정말 그 얼마나 절박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 확신이 생겨. 그렇다면 약을 내려놓고 뉴스타트에 올인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현대의학은 이제 미련을 버리자. 그동안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미련 버리자 해서 이제 뉴스타트를 완전하게 이제 제가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양파껍질을 하나하나 벗길수록 한 강의 한 강의 들을 때마다 양파껍질을 하나 벗길수록 안에서 정말 그 맑고 그 정말 깨끗한 그런 진실이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내려놓으니까 약을 써도 소변을 조금밖에 못 보던 아이가 아, 약을 안 쓰니까 이제 소변이 그나마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또 배가 더 아프다 그러고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열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와요. 그 정도 되면 병원에서 그 정도 되면 제가 또막 박사님 막 찾아서 그냥 주치의 찾아가서 막 이것 좀 해달라 그러고 이 아이 좀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간호사 보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좀 전해달라 그러고 아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해달라 그러고 이저 알부민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두렵지 않고 담담해요, 제가. 담담해지더라고요. 아, 괜찮을 거야. 잘될 거야.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아, 여기 잘될 거라고 해서 나도 그거 확신하고 있으니까 잘될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엔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강의 시간에 이 시간인데 못 나왔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배 아프다고 누워있는 아이, 배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때쯤 아마 10시쯤 강의가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아, 그래, 내가 막연히 아이 배만 만져줄 것이 아니라, 그래,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기도도 할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 진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TV에서 연속극에서 보면 뭐 기도하고 이러는 거밖에 본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걸 내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두손뭐 엎드려서 단지 한마디 하는 말딱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났어. 한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멍하고 있었죠. 배도 만져주고 멍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 오줌 마려워 일어나요. 근데 소변은 보고 싶어는 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늘 쓰던 대로 이제 종이컵을 갖다 이제 댄 거죠. 그러니까 반컵 좀안 되게 조금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약쓸 때도 늘 항상 나오던 거니까 아, 그래 그 정도 보고 그리고 또 눕혀놓고 배 만져주고 있는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3, 40분 정도 시간 체크는 제가 안 했어요. 한 3, 40분쯤 된것 같은데 또 아이가 또 엄마 웃음을 내고 일어나요. 근데 종이컵을 댔는데 반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약쓸 때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아이 눕혀놓고 또 배를 만져주고 있었어요. 그 시간쯤 됐는데 엄마 웃음을 내고 또 깨는 거예요, 아이가.
종이컵을 댔는데 한 컵이 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애를 데리고 막 넘치는 걸 데리고 이제 그 변기에 가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이러고 아이를 눕혀놓고 닦아내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시간쯤 됐는데 엄마 아이가 토끼 엄마 무슨 말이야 토끼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기로 데리고 갔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약간 흠뻑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미련한 어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 무슨 일인지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기도의 응답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어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못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날 밤은 이제 소변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편하게 잠을 잤어요. 다음 날서부터 이 아이는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걷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변을 보니까 몸도 좀 가벼워지고 아픈 것도 통증도 이제 좀 없어지고 다리는 아파서 쩔룩거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박사님 화이팅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 길을 하는 동안요, 이 아이는 자기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는지 병을 낫자는 그런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앉아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접시를 들고 한참 후에 접시를 들고 엄마 먹고 있어나 갔다 올게 하고 밥 접시를 들고 가요. 그럼 걔가 처음 와서 이런 애들이 여기 음식이 사실 맛지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시온이들 그럴 거예요. 나물 반찬에다가 현미밥이 사실 아이들한테는 처음 와서는 좀 무리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래서 이 아이도 그뭐 음식에 대해서 참 힘들어했는데 접시를 들고 가길래 아뭐좀 입에 맞는 게 있어서 들어가는가? 아이가 한참 있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렇게 보면 저쪽 구석에 박사님 혼자 식사하시는데 구석에 가서 박사님 앞에 가서 그 밥을 먹고 있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신장병으로 왔는데 뭘 먹어야지 낫느냐고 물어봤대요. 어리니까 무슨 뭘 먹어야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박사님, 뭘 먹어야지 저는 병이 낫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음식 다 아무거나 다잘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나 이제 투정 안 하고 다잘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후부터는 음식을 그냥 똑같이 이제 잘 먹고 그러는데 그 한기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요. 아이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또 한기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때는 지금은 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또한 달에 이렇게 하면서 매달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7박 8일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끝나고 바로 또 하와이로 가는데 다 모두 다뭐 하와이로 간다고 신청들 하고 하는데 저희는 경제력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하와이를 못 따라가면서 너무 그때는 너무너무 그게 정말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7박 8일 동안에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거기 3주 동안에 거기 따라가면 아이가 완전히 다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못 따라가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걸 생각을 이제 했죠. 어차피 못 가는 거는 포기하고 가서 해줘야 할 거.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 이제 했었던 그 이제 사기 이제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였어요. 녹음 테이프를 이제 약을 큰 가방에다 한 가방 넣어가지고 갔던 거약다 버리고 사람이 좀 다. 거기다가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어디에서 했냐면 천안 거기 저기 도고온천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방을 들고 와서 다음 날부터 아침 강의 이제 바닷가에 저희는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강의를 오전 강의를 들어요. 순서대로 첫날서부터 오전 강의 듣고 또 오후가 점심 먹고 오후 강의도 듣고 산책하고 이걸 여기 생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아이가 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걷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막 뛰기도 하고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환이가 처음 여기 박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처음 왔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에 보면 이 아이가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아이가 한 5살 정도 나이밖에 안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가 이게 성장이 멈춘 거였어요. 멈추어서 그동안 거기까지 뉴스타트 올 때까지는 그렇게 성장이 멈춘 상태고 뉴스타트 이후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정도 되니까 자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동안 크지 못했던
그 키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입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상한이가 지금 가장 가운데에 앉아있는 아이예요. 예, 이 아이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작지는 않죠? 아,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다 나와서 뛰기도 해요. 이제 축구도 하고. 제가 이 아이는 자기가 병을 그제 낳기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자기가 생활을 잘못하면 이 병이 재발된다는 것도 그 어린 나이에도 시온이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아요. 강의를 충분하게 여기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요. 네. 제가 음식을 이제 시온이가 있어서 제가 음식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음식을 이 아이한테 맞게끔 이제 항상 집에서도 제가 아이스크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좋아해요.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을 제가 각종 과일을 다 갈아서 이렇게 수박도 갈고 이것저것 갈아서 제가 이제 냉동에다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러면 엄마 문탁 열면서 엄마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어 내거 주세요 해서 하나 빼주면 그걸 가져가서 아이들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엄마 아이들이 지금 음료수 먹어요 내거 주세요 하면 그러면 또 음료수 제가 파파통에다가 뭐 포도니 사저 저기 수박이니 뭐 각종 과일들을 이렇게 탁 해서 한 잔씩 되게끔 탁탁 이렇게 해서 씻어서 통에다 넣어놔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내거 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먹어요. 하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녹즙기에다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에다 넣어주면 그걸 들고 나가서 같이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우리 상환이는 다른 친구들이 과자를 먹어도 자기는 절대로 그 과자를 안 먹어요. 안 먹고 꼭 집에 와서 엄마 내 과자 주세요. 오트밀 과자 주세요. 엄마 내 무슨 빵 주세요. 항상 이래서 집에 있는 걸 갖다가 간식으로 먹지 절대 뭐 슈퍼에서 사 먹는다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나 하면 어느 날 그래도 집에서 항상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겨울인데 엄마 나는 저기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여기 저기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교실 그때 당시에 교실이 추웠어요. 그래서 교실이 추운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지. 추운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했더니 하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식당에서 아이들한테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먹고 싶어질까 봐 그랬대요. 그런 정도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의지력이 대단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아이는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온이 엄마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생각을요 엄마가 알게 돼요. 번지가 교감이 안 보이네. 됩니다. 이 아이가 딱 문을 탁 열고 엄마 하고 부를 때는 이 아이가 뭔가 원해서 엄마한테 뭔가 필요해서 부르는구나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왜 하면 엄마 지금 뭐 음료수 뭐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주스 주세요 이러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후에 생각해보니 여러분 상한이뿐만 아니라 상한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가 상한이의 마음을 알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자주 불러주세요 하나님. 이제 상한이가 저는 상한이만 데리고 이렇게 상한이 회복되는 것만 보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제 몸이 아픈 것 가장 심했었던 게 저는 심근경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증이 엄청 심하게 터질 것,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일들이 가끔씩 자주 일어납니다. 추울 때나 아니면 뭐 깜깜하게 막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심근경색을 제가 심하게 앓고 있었고 혈압이 50, 60 떨어지는 저혈압이었고, 거기다가 또 여기 기침이 엄청 났어요. 염증이 있어서 기침 엄청 하고, 관절이 있어가지고 빗자루도 들기 힘들 정도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산부인과에서부터 뭐, 무슨 내과에, 무슨 심혈관과, 온 과들이 다 저는 종합병원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상한이를 데리고 뉴스타트를 시작을 하면서 아이 낳는 것만 보고는 너무 좋아서 매일 그냥 음식 해주고 이거 해주고 맨날 둘이서 사랑하고 매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 제 몸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매일 감사해요. 제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체온, 옆에서 잠자고 있는 따뜻한 아들의 체온을 느꼈을 때 살아있음에 확인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 앞에 아예 운동화가 놓여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하고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이의 자전거가 마당에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느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딸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상한이 누나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비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에.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을 비염 치료를 다녔어요. 속초. 거기서 속초까지는 버스를 두 번을 타고 다녀야 돼요. 학교 끝나면 와서 또 치료하고 또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못 오고는 이제 일주일에 5번을 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했는데 괜찮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안 오는 날에는 주사를 안 맞으면 이게 또 코가 막히고 이게 또 힘들어져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상한이가 이렇게 이런 병이 오면서 상한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챙겨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땐가 그 정도의 상한이가 이제 그런 상한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에 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아이가 매일 거의 시골 학교다 보니까 첫 차로 이제 학생 차로 마을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막차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새벽에 갈 때는 씻지도 못하고 참 씻기만 하고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 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급식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빵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식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악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이제 축농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엄청 심해진 거예요.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퇴원해서 와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아이가 유혹도 없어지고 너무 다 이제 회복이 다 됐어요. 같이 이제 건강식 하고 이러니까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 회복은 일시적이다. 네가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이거 이제 완치가 되는 거지 일시적인 것이다. 뉴스타트 가서 교육을 받자 하니까 안 간대요. 안 간대. 그러다 1년 2년 미뤄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안 간다 그래서 그러면 병원도 안 그때부터는 병원도 안 보냈어요. 제가 병원도 안 보내고 그러면 병원에서 충분하게 약으로 써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기에는 좀 치료가 될는지 몰라도 다른 장기가 망가지고 약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이상 네가 충분하게 뉴스타트가 아쉬울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저는 아이를 병원에 안 보내고 그냥 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는 거죠. 아이하고 저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웬만큼 아파서는 엄마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엄마 뭐라 그래요. 뉴스타트를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자기가 좋아지고 막 이랬는데 얼마 지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슬슬 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현미밥, 나물반찬 그런 걸 내가 왜 싸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창피하게 사춘기인데 창피하게 아이들한테서 그런 음식을 내가 왜 먹어야 되면서 뉴스타트의 누자도 이제는 걔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계속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냥 밀어붙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호흡이 여기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염증까지 나면서 냄새가 많이 나요. 항상 손수건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발음이 안 돼서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 전화 오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와요. 본인은 그게 우울증인지 모르는데 밖에 안 나가고 딱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냥 참 그 이 엄마도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참 미련한 어미죠. 그 아이를 자꾸 뉴스타트 쪽으로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아이가 얼굴이 빨간 게 고1 때인데 빨갛게 열이 오르면서 혈압이 막 오르고 온통 열을 재보니까 열도 너무너무 오르고 이게 전체가 다 쑤셔서 안면이 다 쑤셔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쑤시고 코가 쑤시고 눈이 쑤시고 하면 머리까지 전체가 다 쑤시는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너 지금 너무 많이 힘들지? 하니까 그렇대요. 그제 제가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럼 너 병원에 한번 가볼래? 그랬으니까, 병원에 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잖아요. 갔더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사진 찍어보고, 세상에, 내가 이비인후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큰 혹은 처음 봤다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맞으세요? 이러고, 뭐라 하셔요, 저를 보고.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서 그랬는데 그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이제 거기서 모니터, 그 선생님이 모니터로 보면서 이 아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면에 뼈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대요. 얼굴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이 뼈를 이렇게 그 썩어 들어가고 있는 뼈를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안면을 다 벗기고 이렇게 그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뼈를 긁어내는 수술, 염증 있는 걸 이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무슨 큰 병원에 의료팀 갖추어져 있고 의료기기 갖추어져 있는 데 가서 해야지.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수술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 아이를 서울 어느 병원으로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한번 수술하면 끝인가요? 하니까 아니고 이렇게 재발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재발은 어느 정도인가요? 했더니 재발은 6개월 내지 1년. 그러면 이 아이 얼굴을 벗겼다가 수술을 해놓고 씌웠다가 6개월 되면은 이거 뭐 성형도 또 씌워놓으면 또 성형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이제 학교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맨날 병원 생활이 이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아들이 그랬듯이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딸한테 물었어요. 네. 수술할래?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 저래. 의사 선생님은 저기서 보고 이 모녀가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예. 아이는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 할래? 뭐 살짝 못 듣게 뉴스타트 할래? 하대가 한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날이 딱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오색 그린야드 호텔에서 할 텐데 그래서 그날 바로 아이를 데리고 데려다 주고 저는 또 상한이가 있으니까 같이 있지는 못하고 데려다 주고 이제 봉사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직원분들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얼마 있다가 3일 있다가 이제 이거 이 혹을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한번 해보자고 해요. 관실감이군요. 그래 그래요. 조직 검사를 해놓고 3일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러 3일 있다 갔더니까 하는 얘기가 악성종양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왔는데. 저는 믿는 데가 있잖아요. 뉴스타트는 악성종양, 뭐, 암이 몇 개든, 뭐, 그게, 저는 그 선생님한테, 그럼 무슨 암입니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학교로, 참, 네, 뉴스타트 센터로 갔어요. 이제 3일 지나고 4일째니까 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딸한테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가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 어차피 다 나올 병인데,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이제 이딸 문제를 해서 또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다 나을 병을 왜 혼란을 주겠나 싶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가설을 봤더니 엄마 나 너무 좋아 하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는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 파달 정도 남았고 하나는 한 콩알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밀려 나왔던 오기 그 3박 4일 동안에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너무 좋아 그래서 당연해 여기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동생 봤잖아 그러니까 맞아 상한이 다 죽는다고 했던 상한이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당연 나도 그럼 낫겠지 그럼 당연하지 해서 이제 또 제가 아이를 이제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또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한 며칠인가 있다 그때는 8박 9일을 했었는지 그랬어요. 며칠 후에 이제 하루 졸업식 하루 전날에 아이 책가방하고 이제 뭐옷 교복하고 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거기서 봐 졸업식하고 바로 학교로 가라고 제가 그걸 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저 영소폭포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를 제가 코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은 좁쌀알처럼 보였어요. 혹이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겠습니까? 이 아이는 확신이 있어요. 내 동생이 낳기 때문에 나도 낳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 혹이 지금 많이 작아졌거나 없어지거나 많은 회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확신 가지고 빨리빨리 회복시키십시오. 유전자 팍팍팍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이 아이들이 둘이 다 회복되어서 지금은 다 이제 성장해서 우리 저 상한이 지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근 사진 좀. 아이고, 네. 귀엽죠? 예, 최근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고요. 지금 대학 4년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와요. 그래서 엄마가 늘 이렇게 와서, 아, 그렇게 키가, 성장이 멈추었던 아이가, 아, 1m84예요. 키가 지금. 네. 이렇게 늘씬하게 잘 컸어요. 뉴스타트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지금, 아, 딸, 저, 우리 아들, 병원에 한 번도, 검사하러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 웬만한 엄마들 같으면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정말 이제 신장병이 완치가 됐는가? 이거 막 확인했을 텐데, 저는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저도 아예 안 가고, 아예 딸도 한 번도 안 가고, 아예 안 갔어요. 그리고 뉴스타트 생활만 열심히 지금 동안, 지금까지 20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그런 많은 회복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